시장 좀 말씀드릴 거고요. 내일 움직일 테마주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진행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이슈적인 부분, 테마 좀 말씀드릴게요. 테마. 그 지금 보면 이제 5G는 죽었죠. 5G 죽었고, 주국 테마주도 죽었고요. 첫 번째로 이제 좀 이거 이슈가 조금 좋아요. 요번에 이제 10월 달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있잖아요. 그죠? 협상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협상이 합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합의는 아니고요. 네. 큰 합의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제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지적 재산권 절도 방지를 위해서 이행 강제 장치에 대해서 중국과 최소한의 개념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미중 무역 협상에서 가장 큰 문제인 지적 재산권. 이 지적 재산권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적 합의. 예전에는 없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 절도 방지를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9월달은 뭐 그냥 계속 상방으로 보십니다. 네, 빠지지 않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중국 기업이 미국의 기술 도용. 네, 만약에 미국의 기업의 기술 도용을 할 경우, 중국 정부가 그걸 막지 못할 경우에는, 미국이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미국과 중국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월 달에는 기존의 미중 무역 협상은 그냥 현상 유지, 시간 끌기 개념이었다라고 보시면, 요번 10월 달에 미중 협상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합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전의 합의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양쪽에 가장 이견이 컸던 지적 재산권 절도에 대한 부분들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화웨이에 대해서 거래 제한을 완화할 경우 중국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죠.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리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의 협상은 좀 기대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10월 1일 날, 미국이 10월 1일 날 2,500만 달러, 약 한국 돈으로 300조 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기존 25%에서 30%로 늘리려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바로 부과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한테 대두나 옥수수, 네, 농산물을 구매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농산물과 하웨이 규제에 대해서 연관을 시키면서 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을 보여줘요. 상당히 조금 제가 봤을 적에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떠한 일정 부분의 협상이 타결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연준 얘기는 뭐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죠. 이 문제는 뭐큰건 아니고요. 연준은 이제 금리를 0.25 정도 인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쓸건 없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슈는 요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는 예전과 다르게 10월 달에는 협상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테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요. 네, 전체적으로 제가 테마주도 좀 볼게요. 자, 조국 관련 테마주는 죽었어요. 이거 하시면 안 되고요. 환경 관련 테마주. 네, 힘못 쓰죠. 그러니까 정치 관련 테마주 하실 거면 조국 테마주 이제 끝났고, 환경 테마주도 별로예요. 네, 이낙연 요 테마주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대장은 남산하고 이월드예요. 이월드입니다. 지금 총선이 내년 4월달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한 61선 밑에서는 좀 모아 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추석 관련해서는 제이 콘텐트라고 말씀드렸어요. CJ, CGV. 내일 정도 되면요, 극장에서 개봉할 영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이 콘텐트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수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G는 죽었다. 죽었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완전히 빠졌습니다. 이제 매도입니다.
자파이 부지는 아웃. KMW가 대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끝났죠. 현성 바이탈 얘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 조정 나올 거예요. 에파틱도 이렇게 이제 끝났죠. 그나마 얘 RFHIC는 그나마 괜찮네요. 뭐 나머지 애들은 죽죠. 네. 할 거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내일 만약에 이제 5G 쪽을 저는 이제 KMW나 FRTEC, RFHIC 얘네들은 조정 들어올 수 있고요. 전파기지국은 단기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한 1박 2일로. 5G 다 죽었어요. 이제 하시면 안 되고 전파기지국은 1박 2일 내일 한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보면요. 요거 이제 환경 관련 테마주는 하지 마세요. 차라리 할 거면 이낙연 관련 테마주 하고요. 지금 가장 핫한 게 이제 홍정욱 관련 테마주예요. 고려산업, KNN, 피닉스 소재, 한국 프렌즈. 근데 사실은 뭐 얘네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국 프렌즈 하고요. 한국 프렌즈가 대장이에요. 한국 프렌즈가 대장입니다. 한국 프렌즈, KNN. 홍정욱 씨가 이제 정계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 하실 거면 요 두 개. 두 개에서 뭐 황교안은 이거 하지 마시고 홍정욱하고 이낙연 관련 주만 하시면 돼요. 2월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른미래당 관련해서 이제 안내바고 써니전자, 그죠? 안철수 아저씨. 써니전자 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근데 얘도 안 하는 게 좋다. 별로 재미없어요. 그 다음에 링네트, 동양물산, 태영건설, 이거 후발주예요 다. 여기까지 홍정욱 관련 테마주예요. 근데 이제 요거 두 개만, 다른 건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시민 관련, 요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총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치를 안 한다라고 한다 안 한다 확실하게 이제 안 한다고는 계속 얘기는 했는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러면 이제 유시민 관련 테마주는 보혜양조뿐이 없습니다. 보혜양조 요거 한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 관련 테마주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우리가 이제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민주당이 좀 이기겠죠. 그냥 민주당이 이기겠죠, 그죠? 자유한국당은 이제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민주당 관련해서는 뭐 이낙연 관련주가 이제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홍정욱, 유시민.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보혜양조가 좀 괜찮아 보여요. 11월 달 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정계 복귀하겠다 딱 얘기 나오면 그냥 상한가 가겠죠. 유시민 작가는 지금 정치를 은퇴를 했지만 떠밀리면 어쩔 수 없이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엔. 그리고 홍정욱 씨는 정계 복귀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그냥 복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세요. 총선 관련해서 홍정욱 씨는 복귀할 가능성이 높고 이낙연은 이제 대통령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율이 1등이고 유시민 작가도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아예 큰 틀에서 봤을 적에는 이낙연 관련주를 하셔야 돼요. 뭐 유시민 작가가 만약에 이제 정치를 참여하면 민주당으로 가겠죠. 네, 민주당으로 할 겁니다. 안철수 아저씨는 이제 안철수 아저씨 오면 이제 안내비 올라가겠죠. 지금은 써니전자가 이제 움직이는데 그래서 길게 보고 하실 거면 그냥 무조건 이낙연 관련주 하시면 돼요. 길게 보고 대선까지 뭐 총선 때까지 한번 움직였다가 다시 눌려서 대선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볼 거면 홍정 관련주 그 다음에 유시민 관련주 그 이재명 관련주는 이제 그냥 버리시고 네, 버리세요. 그냥 버리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바로 움직일 수 있는 테마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일은 뭐가 움직일까요? 오늘은 남북경협주가 움직였잖아요. 내일은 뭐가 움직일까요? 예, 남북경협주 더 갈 거예요. 내일은 뭐 움직일까요? 원전 관련주가 움직일 거예요. 원전주. 예, 원전 관련 테마주가 얘는 짧게 움직일 것 같아요. 관련주는 이제 대창 스틸, 오르비텍, 이비치 우진, 에너토크, BHI, 보성, 보성, HRM, 태광. 지금 보면 차트 모습이 누가 대장이죠? 우진하고 태광이에요. 태광은 빼버려. 무거우니까 태광 빼버리고요. 우진이 대장이에요. 뭐 두산, 뭐 중공업 있잖아요. 근데 무거워서 이제 우량주는 빼고요. 그래서
원전주는 단기적으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테마주, 남북경협 테마주는 더 갈 거예요. 부산산업이라든가 요것도 지금 이제 남북경협주는 골라 감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신, 에코마이스, 네 얘네들 푸른 기술 있죠. 얘는 하시면 안 돼요. 예, 푸른 기술 하시면 안 됩니다. 남북경협 테마주 오늘 이거 완전히 남북경협 테마주들이 뭐 다 쓸어버렸어요. 네, 부산산업, 푸른기술, 대모, 대IT, 뭐 화성배부, 경창산업, 일신석재, 유일하게 KNN, 홍정욱 관련주, 난강통원, 팬엔터테인먼트, 대동스틸. 네, 그냥 다 남북경협주. 남북경협주 당분간 더 올라갈 건데 푸른기술은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붉은기술이면 해도 돼요. 푸른기술이라서 기분 나쁘니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원전주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움직일 거냐면 제가 써놨죠. 엔터주 움직일 거예요. 엔터주 이해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오전에 지금 보시면 네, 삼성전자 요금 매도하시라고 얘기했고요. 대목주 얘기했고 고점이라고 얘기했고 이 남북 경협주 후속주 일단은 엔터주입니다. 엔터주 JYP가 대장이에요. 그리고 저희 갖고 있는 것도 이제 움직일 거니까 갖고 계세요. JYP 엔터주 움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 제가 이제 정리를 해줄게요. 내일은 원전주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북 경협주에서 오늘 요약 좀 해버려요. 푸른 기술은 하지 마시고 남북 경협주는 당분간 지속 상승할 거예요. 이낙연 관련주 2월도 마세요. 이게 이제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 관련해서도 쭉 이어질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진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까지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엔터주. 엔터주 움직일 것 같고요. 엔터주는 JYP. 엔터주는 조금 이따가 움직일 거예요. 엔터주. 원전은 내일. 그 다음에 남북경협주는 더 움직일 거고, 게임주. 예, 게임주도 올라갈 수 있어요. 좀. 근데 이제 얘 엔터주나 이 후속주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걸려요. 일주일 정도. 제이컨틀리는 이제 추석 되면 팔아야 돼요. 추석 전에 제가 얘기했죠.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냥 추석주 제이라고 할게요. 제이는 그냥 딱 내일 연휴 딱 시작하면 9월 13일이나 14일 날 영화를 많이 볼 것 같아요. 연휴라서 못 파는구나. 내일이네. 제이컨 뭐 제의는 그냥 내일 파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 집중해야 될 거는 경협주도 더 갈 거예요. 더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요거 경협주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되게 세게 움직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얘도 12월 달까지. 자 여기서 지금 제일 큰 이슈는 뭘까요? 지금 보시면 뭐 총선주도 있고 원전주는 약하고 경협주가 제일 세죠. 이번에 이제 미국과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오잖아요. 그럼 시계 움직일 거예요. 시계. 아주 시계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조국 관련 테마주가 뚝 떴다가 그냥 했잖아요. 근데 우리 예전에 보시면 애국주 관련해서 모나미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 다음에 5G도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 정도로 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되면 요 세 개만 관심 있게 보세요. 유신, 코마이스터 무구하고요. 그 다음에 부산산업까지. 다른 애들은 좀 무거우니까 개성공단 관련 섹터들이 제일 수혜죠.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그냥 강한 놈이 대장이에요. 얘네들이 1등 업종이에요. 1등 업종. 요 세 개 중에서 내일 음봉 나면 사셔도 돼요. 왜냐면 이것도 자 이제 뭐가 있냐면 북미 회담이 뭐가 정해져요? 날짜가 정해질 거예요. 더 가요. 그 남북협 테마주가 그냥 한번 찔끔 움직이고 빠지진 않을 거예요.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조국 관련주 막 미친 듯이 움직였고 5G가 사실 대장이었잖아요. 그죠? 5G가 시장이 대장이었어요. 그리고 얘네 같이 죽었잖아요. 조국하고 같이 죽었죠. 그 다음 테마주가 남북경협 테마주인데 남북경협 테마주는 제가 지금 봤을 적엔 제일 세요. 뭐가 세냐면 대선 관련 테마주, 원전주, 뭐 엔터주 뭐 이거보다도 남북경협 테마주는 북미 고위급 회담의 합의 날짜 딱 정해지면 더 가요. 더
우리 예전에 무섭게 갔잖아요. 5G처럼 갈 수 있어요. 아셨죠? 여기서 분리점에도 한번 넣으시고 여기 상단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사세요. 예, 아셨죠? 원래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성사가 되면 진짜 직접적인 수혜주는 개성공단주하고요. 좋은 사람들, 빤스 만드는 회사 있죠. 좋은 사람들이 빤스 만드는구나. 신원, 뭐 JST나 얘네들은 나중에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일 우리가 내일 북미 회담을 합니다. 지금은 유신 에코마이스터 부산 산업이 움직이지만 대화 고위급 회담이 딱 어느 정도 합의가 딱 이루어지면 바로 그 다음부터는 개성공단 관련주가 움직일 거예요. 좋은 사람들, 신원, JST나 그 다음에 금강산, 그 다음에 철도 관련주 이렇게 해요. 제일 수혜받는 거는 개성공단입니다. 그 다음에 금강산. 금강산은 현대 엘리베이터, 개성공단 관련 좋은 사람들, 신원 JST나인데 신원 JST나는 신원이 불분명하니까 지워요. 아셨죠? 그래서 이 테마가 지금은 일단은 이제 푸른 기술이 대장으로 치고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애들이 움직였는데 후반부에 날짜가 정해지고 어느 정도 되면 개성공단 관련 섹터주 좋은 사람들만 보면 돼요. 좋은 사람들이 움직일 거예요. 제가 봤을 적에는 테마가 이제 남북경협 테마가 제일 강해요. 조금 그냥 단기성이 아니고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 나는 유신이나 에코마이스터나 부산산업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겠어. 그러면 좋은 사람들 그냥 사서 끌고 가시면 돼. 왜냐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개성공단 및 만약에 단계적인 비핵화 합의 되잖아요. 그럼 바로 개성공단 풀려요. 그럼 좋은 사람들 바로 가버려요. 바로 갑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유료방에서 좋은 사람들 살라고 하다가 계속 유상증자 해서 살라다가 계속 말았는데 못 샀어요. 나중에 끝물 날짜 정해지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장은 개성공단주가 될 겁니다. 금강산하고 지금 당장은 얘기지만 그 다음에 5G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뭐죠? 전파기지고 이게 단기 내일 하루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엔터주 하시고 네,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떤 주식을 하시면 죽냐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이거 주식 매매하면 답 나왔죠. 뭐 어떤 거 매매하면 죽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스피 200 주식 하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어요. 삼성전자 이제 끝물이에요. 지수 조정 나와도 상관없어요. 네, 제 친구 별명이 실례했습니다가 이해해주세요가 있어요. 이해해주세요. 네, 왜 이해해주세요인지 아세요? 네, 호프집에 가서 술 먹고 그냥 계산대에다 오바이트 해갖고 그 이후로 별명이 이해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해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부담스러우신 분은 좋은 사람들은 하시면 되고 그냥 갖고 가시면 돼요. 좋은 사람들은 어디까지 갖고 가시면 자 설명드릴게요. 좋은 사람들은 뭐 한 여기까지 갖고 가야지. 아셨죠? 4,300원.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삼성전자 하면 안 됩니다. SK하이닉스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이거 하시면 안 돼.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이제 못 움직이니까 테마주가 움직여요. 자 코스피 63입니다. RSI 64. 자 하이닉스 68 찍고 밀려요.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올라가면 무조건 매도하셔야 돼요. 매도. 지수 매도. 코스피 200 주식 매도. 자 코스닥 안 좋아요. 그죠? 코스닥 안 좋아요. 이제 반등 나와요. 여기서 반등 나옵니다. 이해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제가 삼성전자 무조건 47,000원 매도요. 매도요. SK하이닉스 매도요. 다 싹 매도입니다. 좋은 사람들 매수요. 매수 매수. 엔터주 매수요. J 콘이에요. 콘이에요. 콘텐트리 내일 매도요. CJ CGV 매도요. 됐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 저기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나스닥 뭐 밀리고 뭐 조정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예. 삼성전자 내일 밀릴 건데 뭐 지수 조정 들어와요. 테마주도 움직일 거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